메들리를 부르는데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그렇게 많으셔가지고 한 번 더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래서 올드팝 메들리 한 곡 불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올드팝 메들리 큰 박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최연소 출연자로 1절 만에 오라트를 받았었던 천재소녀 가수 송별이입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제가 우리 교통장애인 행사에 몇 회씩 오고 있는데요. 오실 때마다 여기 김낙관 회장님께서 꼭 항상 회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시고 계시는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장경석 회장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두 분께 전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전에는 저의 신곡, 8월달에 나왔던 제 신곡 선녀의 꽃을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남정희 선생님의 새벽길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흩어지고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살짝 흔들어주세요. 살짝. 그래야 죽어요. 여보세요.
Thank you.
네, 수고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이거 좀 좋아 이거. 바른 노래 환장한 것들만 있네요. 환장한 이거. 아싸! 박수 치면서 건강에도 무지하게 좋아요. 박수!
알아서 알아서. 헤이. 다시 한번 좀 더 올려주세요. 제가 가사를 혹시 틀리지도 모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주실 겁니다. 좋아, 마음에도 좋아.
마음을 줬더니야 당신이야 난 나의 사랑이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이야 난 나의 사랑이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이야 난 나의 사랑이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반갑습니다. 아, 틀어주시네. 네. 그, 무조건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 참 이렇게 성악가가 그런 트로트 부르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보니까 아까 오전에는 태양이 안 떴어요. 근데 지금 저기 천막 때문에 안 보이는데 태양이 저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 곡 불러드리고 반응이 좋으면 무조건 불러드리고 안 좋으면 그냥 내려갈게요. 어떻게 큰 박수 쳐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 아세요, 여러분?
대다수 다방에서와 또 차라도 한 잔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먼저 가을이 오면과 야래양 들려드릴게요.